72시간 된 밥을 먹는 가족이 있다 그래서 찾아가 봤습니다. 말라 비틀어진 쌀, 수분 한 끼 없는 밥알통에 아무런 상관도 없이 잘 먹고 있는 어린이가 있습니다. 밥맛이 어떻습니까? 맛있습니까? 또 박아줘. 역시 행위가. 아빠의 사랑 덕분에 딸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. 남편의 메시지 덕분에 딸은 맛있게 밥을 먹었습니다. 내가 볼 때는 너 그런 식으로 애들 치고 그런 거 보면 학시에다니 우리 가업을 잃을 만한. 아니, 할 수 있어. 네가 만약 우리 집 가업을 안 잃을 거면 어쩔 수 없이. 아니에요. 그리고 예. 저기 앞으로 결혼할 사람도 다 정해놨어. 어? 누구로? 뭐? 뭐? 다 정략 결혼이야. 김지선 언니 아들. 어? 아니면 박성호 오빠 아들. 어, 왜 제가 개그맨? 나 개그맨. 네 시부모님은 개그맨이야. 왜 그래요? 왜냐하면 가문과 가문이 이어져서. 어, 가문과 가문이 슈퍼. 순수혈통. 순수혈통. 그렇죠. 성골. 와. 진골. 그럼 배를 이어야지. 가문과 가문이 이어져서. 어, 가문과 가문이 슈퍼. 대리언니한테 그러면 안 돼. 왜 하필 저한테 그러세요? 너한테는. 아 그러면 여보. 마음속에 끼가 있잖아. 이 마음, 개그, 이 력, 개그력, 이 파워, 완벽한 페이스. 이 프로젝트를 응. 슈퍼 개그맨 프로젝트. 끝내. 그래서 SGP라고 보자. SG 프로젝트. 리틀 갈갈이 만들기. 리가 야, 리틀 갈갈이는 물 얼마 잘 리틀 갈갈이 만들기. 그럼. 우리 동생이. 그치. 아~ 역사와 전통을. 대상. 아, 대상. 딱, 트로피. 집마다 저런 트로피가 있어야 돼. 그 집하고만은 더. 아, 그래, 자격 조건이 되죠. 남동생이. 리갈 프로젝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아니에요, 아직 아니에요. 잡지 마요. 잡지 마요. 리갈 프로젝트. 잡지 마요. 미션이 도려가. 아, 잡지 마요. 슈퍼 개그맨 프로젝트는 꽤 거슬러 올라갑니다. 그 사실 저희가 이제 애를 낳고 그 같은 해 옥동자가 애를 낳습니다. 그쪽 아들 낳고 우리가 딸을 낳으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사돈을 맺게 되면 최강행의 개그맨이 나오지 않겠냐. 사실은 이제 유전자가 일단 그렇게 우월한다면 남들보다 약간 뭐 한 발 정도는 앞에서 달릴 수도 있을 것이다. 이게 중요하죠. 이종범 선수의 아들 이정후. 그 유전자를 부인할 수 있냐고요. 그. 허재 선수 아들. 허재 감독. 맞아 맞아. 그렇다고 강요할 수는 없는 거야. 그냥 아빠의 생각일 뿐이에요. 강요할 수는 없는 거잖아. 하지만 이제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필요하다, 그런 프로젝트는.